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 매거진 7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것 같은 위력적인 강풍에 충북 지역 곳곳에서 오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철제 구조물이 떨어지고 물류창고 벽면 패널이 쓰러져 주차된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화단에 철제 구조물이 나뒹굴고 바닥 곳곳에는 깨진 유리 파편이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5시 20분쯤 진천군 진천읍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철제 구조물이 강풍에 날려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창문과 주차된 차량을 파손시켰습니다. 철제 구조물과 유리 파편이 떨어진 시간은 새벽 시간대여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쯤에는 제천시 영천동의 한 제약회사 물류창고의 벽면 패널이 강풍에 휩쓸리면서 주차된 차량을 덮쳤습니다. 또 제천시 두학초등학교의 놀이시설이 인근 도로로 날아갔고 단양군 대강면의 한 상가에선 간판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증평과 음성의 선별진료소는 바람이 잠잠해질 때까지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기준 영동군의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7.9m, 단양 23.2m, 제천 19.5m, 청주 14.7m 등 강풍이 몰아치면서 충북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현재 북한을 지나는 차가운 저기압과 우리나라 남동쪽의 따뜻한 고기압 사이의 기압차가 커지면서 충북 전 지역에 강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충북 소방본부 상황실에 접수된 강풍 피해는 지금까지 10여 건입니다. 강풍은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공천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오재세 의원이 5선 고지를 향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청주 서원구 총선 구도가 요동치는 가운데 공천에서 탈락한 다른 예비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충격적 컷오프를 당한 민주당 오재세 의원이 한 달 가까운 장고 끝에 무소속 출마를 결행했습니다. 곧 예비 후보로 등록한 뒤 토요일까지 민주당을 탈당할 예정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탈당에 무소속 출마할 경우 영구 제명하겠다고 경고장을 날렸지만 의지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오 의원은 친문이 아니라는 이유로 개파 정치의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16년간의 의정활동과 서원구 발전을 위한 꿈을 공천 배제라는 불명예로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 서원은 민주당 이장섭, 통합당 최은호, 민생당 이창록 등 4파전으로 재편됐습니다. 지지표가 분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주당 이장섭 후보에겐 불리한 국면이 펼쳐졌습니다. 자칫 당이 16년간 지켜온 텃밭을 내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대 총선을 보면 후보가 탈당해 무소속 출마한 새누리당은 청원과 흥덕에서 모두 패했습니다. 반면 일곱 번째 도전하는 통합당 최은호 후보에겐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최 후보는 20대 총선에서 우 의원에게 불과 1,300여 표 차로 석패했습니다. 내심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그런 예비 후보들이 많았는데 이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 맹정섭, 임혜종, 통합당 김양희 예비 후보가 공천 탈락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공언한 상황입니다. 총선이 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역별 선거 구도는 시시각각 요동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충주에서 첫 신천지 신도 확진자가 발생한 후 그동안의 모니터링 결과를 믿어도 되는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 확진자는 전화 모니터링 과정에서 자신의 증상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문제가 불거지자 신천지 측은 자비로 충주 지역 신도 전체가 검체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신천지 신도인 30대 남성이 인후염 증상으로 처음 약국을 찾은 건 지난 9일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전화 모니터링에서 증상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이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주에서 첫 신천지 확진자가 나오면서 충주 지역 2,500명에 이르는 모든 신천지 신도들은 검체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는 신천지 교단의 지시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모두 자비로 진행됩니다. 충청북도는 이 검사 결과에 따라
충북 지역 전체 신도들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무증상이라고 답했던 분들, 그리고 유증상이라고 답했던 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로 이렇게 뭐 양성도 나오고 이런 게 나타나는지를 좀. 신천지 확진자와 접촉했던 15명과 충주시 출입기자 22명은 검체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을 나타내며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 네 번째 확진자인 음성군 50대 남성이 완치 판정을 받으며 충북 지역의 완치자는 6명으로 늘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경제가 휘청이면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전주시가 지원을 결정한 것을 비롯해 지자체마다 속속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나서고 있는데요. 충북도 다음 달 중으로 지급 대상과 방법을 확정해 전격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불을 당긴 건 전주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 절벽에 직면한 서민 5만여 명에게 1인당 52만 7천 원을 석 달 동안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시민 중에 비정규직 근로자, 그리고 비임금 근로자, 그리고 프리랜서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중위소득 이하의 117만 가구에 최대 50만 원씩을 지원하고 강원도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 30만 명에게 1인당 4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도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 같은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에 나설지, 사각지대에 핀셋 지원을 할지가 관건입니다. 충북도에 맞는 지급 방안을 곧 결정을 해서 제가 빠르면 4월 초쯤에 저희가 방식을 정하고 4월 중에 제2회 추경에다가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재원이 한정된 만큼 예산 조달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잘 사는 지자체는 많이 지원하고 못 사는 지자체는 적게 지원하고 이미 지원을 했는데 또 다음에 또 국민적인 요구가 있을 때 그러면 혈세를 계속 그렇게 지원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문제도 있고 한편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요청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할 경우 총 소요 예산은 5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네, CJB 뉴스 매거진 7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충북의 날씨 알아봅니다. 박지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오늘은 올 들어 가장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오후 영동에서는 한 단계 강화된 강풍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바람이 조금 잦아들었습니다만 강풍은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외 선별 진료소 등 돌풍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일부 지역에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인데요. 여기에 산불 위기경보는 전국에서 경계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주일 가까이 건조한 대기 속에 바람만 강하게 부는 만큼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충북의 하늘은 종일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불안감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상생활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일까요? 최근엔 범죄의 양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강력 범죄는 줄고 경제 사범이 늘고 있습니다. 최경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에서 치안 수요가 많기로 유명한 중구지구대. 주변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술집이 밀집해 있어 주치자 난동 신고가 유독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출동 건수 자체가 줄었습니다. 코로나19로 유동 인구는 물론 술자리도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112 긴급 신고가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0여 건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춘천시 소재 대학교들이 개강을 연기하고 인터넷 강의로 전환되어 유동 인구가 많이 줄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현재까지 도내 접수된 112 신고는 86,425건으로 작년보다 1,000건 이상 줄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사건은 지난달부터 매우 큰 감소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도 최근 석 달 연속 작년에 비해 크게 감소했습니다.
대체로 강력 사건이 줄어든 반면에 경제 사범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절도 사건은 작년보다 37건이나 늘었고 마스크 판매 사기를 포함한 사기 사건도 2월부터 껑충 뛰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비롯한 교통사고도 84건 증가했습니다. 사회적 혼란 속 경기 침체와 연관이 깊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절도나 사기 같은 경제 사범은 경제 상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앞으로 아주 많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경찰은 서민생활 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사기 수배자를 집중 검거하는 등 오는 5월 26일까지 특별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지원 뉴스 최경식입니다. 네, 올해 고3 학생 가운데 일부는 생애 첫 투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선거 교육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안수경 기자입니다. 4월 15일을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는 친구들은 유권자가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선거교육 동영상입니다. 올해 처음 투표에 참여하는 고3 유권자를 위해 만든 겁니다. 원래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고등학교를 찾아 선거교육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지면서 방문 계획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대신 온라인 영상교육으로 대체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자칫 선거교육이 부실해지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부족하긴 하죠. 기간도 지금 얼마 남지 않고 영상이 주는 어떤 한계, 또 학생들이 좀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을 좀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기도 하고 예, 그러겠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욱이 다음 달 6일 개학을 하더라도 선거는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이고 학사 일정이 바쁘게 돌아가 선거 교육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지금 아이들을 집합시키지는 못하고 해서 온라인으로 자료 찾기해서 학습하도록 일단 현재로서는 안내만 해서 그 각자 하도록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국회의원 선거가 고3 학생들 사이에서 전혀 관심사가 아니란 겁니다. 신경 안 쓰죠. 이제 고3이니까 공부해야 되는 애들도 점점 많아지고 조사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고3 입장에서는 고3 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제대로 파악 안 된 상태에서 투표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제주도 내 고3 유권자는 1,700여 명.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출마 후보나 공약조차 모른 채 투표를 하거나 기권한 학생이 상당수가 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네, 오늘의 이슈와 화제 시간입니다. 4.15 총선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충주 선거구는 전 차관들 간의 대결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 2차관 출신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과 국토교통부 2차관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가 맞붙게 됩니다. 오늘은 3선에 도전하는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충북 도민 여러분, 먼저 우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고생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료진들, 자원봉사자,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는 충주시장과 두 번의 국회의원의 선거에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시켜 주시고 늘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충주에서 서울까지 매일 출퇴근하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등원한 이후 국비 예산을 매년 증액해왔고 올해 국비 예산은 총 6,467억 원을 확보를 해왔습니다. 제가 열정적으로 이 일하는 것을 우리 당, 중앙당이나 국회에서도 인정을 해줘서 제가 우리 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을 연속으로 맡고 있고 또 국회 예결특위 간사도 맡고 있습니다. 예결특위 간사를 맡고 있으면서 우리 지역의 국직한 사업들 다 확보를 해서 이제 충주가 발전할 수 있는 아주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충주발전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저 이정배 3선 돼서 큰 힘으로 충주발전 앞당기겠습니다. 그리고 폭주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막아내서 자유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네. 길게 또 말씀해 주셔서 오늘 할 얘기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그동안 이제 충주시장도 하셨고요. 또 네. 이제 충주 지역 국회의원까지 이제 충주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요. 네. 좀 생각나는 굵직한 성과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충주가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 이제 고속교통망에서 소외됐고 좋은 일자리가 뭐 없기 때문에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떠났고 네. 그래서 발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충주의 고속교통망을 확충하고 또 미래 신산업 도시로 만들고 또 중원문화권을 바탕으로 하는 명품 문화도시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고속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서울과 충주간 이런 교통망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중부 내륙선 철도를 이어서 수서에서 광주까지 올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제 설계비를 확보해서 서울에서 충주까지 이제 40분대 또 빠르면 30분대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고 그 외에도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라든지 또는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그리고 동서 고속화도로 또 중부 내륙선과 남부 내륙선을 연결하면서 우리 충주가 수도권 교통망에 들어가면서 한편으로 국토 중심의 네. 교통망을 갖추는 데 관심을 많이 기울였고요. 미래 신산업을 위해서 충주를 수소 전기차 또 바이오 헬스 그런 산업으로 특화시켜서 발전시키자 해서 충주를 미래 신산업을 위한 수소전기차 원스톱 지원센터도 유치하고 그리고 관련되는 현대모비스 증설이라든지 또는 바이오 헬스 국가산단 유치 등 이런 걸 유치를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다가 또 좋은 기업체들, 우량 기업체들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네. 현대 엘리베이터도 유치한 성과를 올렸고요. 충주 시민들의 숙원 사업인 국립박물관을 유치를 해서 네. 중원문화권이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충주에 14개에 달하는 국가 공공기관을 유치를 했습니다. 네. 많은 일들을 또 해오셨는데 얼마 전에는 그 상을 또 하나 받으셨어요. 20대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하셨는데 이 상은 어떤 상인가요? 네, 이 헌정대상은 20대 전체 4년간 일을 얼마나 잘했느냐 이걸 평가하는 종합적인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참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를 인정을 해준 것 같아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의 그 노력과 열정적인 노력과 성실성을 우리 당에서도 인정을 해줬고 네. 또 국회에서도 인정을 해줬는데 이렇게 또 외부의 기관에서 평가했는데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는 이제 그동안의 평가를 다시 한번 또 돌아보면서 평가를 받는 시간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충주시는 이제 그동안 보수 성향이 강해서 민주당의 약세 지역으로 좀 잘 알려져 있는데요. 주변에서도 이제 여러 또 기사를 보고 또 분석을 보면 그래도 이제 이정배 의원께서는 안정적으로 선방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이 좀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의 승패 스스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충주가 보수 성향이 강하다. 또 이 보수의 기반이 많다 하는 그런 평가는 좀 인정하기 어렵고요. 네. 다만 우리가 그동안 조기령 시장이나 같은 당의 입장에서 서로 협조하고 공조하면서 충주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충주 시민들이 같이 노력해 주신 결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주가 이제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주 시민들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제가 느끼는 우리 시민들의 생각을 이렇게 평가해 보면 시민들께서는 이 지금 이제
발전하는 그런 기반이 마련된 충주를 충주가 중단 없이 계속 발전해야 되겠다 네.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고 또 이 자유민주주의 또 시장 민생경제 또 안보 이런 것들을 무너뜨린 문재인 정권을 이번에는 심판을 표로 심판해야 되겠다. 그래서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견제 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아마 지금까지 제 성과를 인정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 3선의 큰 힘으로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이종배를 만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또 뛰시고 건강도 또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유권자 여러분들께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저 이종배 여러분의 사랑 또 신뢰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이종배 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3선에 당선이 돼서 우리 충주발전 앞당기고 문재인 정권의 폭정 막는 그런 이종배가 되겠습니다. 변함없는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CJB 뉴스 매거진 7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 2부로 이어집니다.